해보자. 그래. 꺽꺽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. 꺽꺽 숨어라 머리카락. 좀 애 그만 좀 숨으라 해라. 에? 애 그러다가 인마 땅 파고 속으로 들어가겠다. 어휴, 예. 정 그럼 네가 숨겨주든가. 제가요? 그래. 예. 자. 꺽꺽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꺽꺽 숨어라. 나 갈래. 왜? 내가 너무 무서워. 그래도 가지마. 아 근데 나 진짜 가야 돼. 어? 왜냐면 이따가 우리 엄마가 앵무새 사주기로 했거든. 우와. 니네 삼촌은 그런 것도 안 사주지. 삼촌 나도 앵무새. 아이 뭔 앵무새요. 걔 말만 더럽게 많더만. 응? 어? 그냥 저 밖에 비둘기 한 마리 잡아다 키워. 쟤는 공짜요. 아니 비둘기는 말도 못한단 말이야. 앵무새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도 할 줄 안다고. 그래 그 인사를 할 거면 그 어른한테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이래야지. 어? 어서 건방지게 안녕하세요? 어? 안녕하세요? 확 쥐빵망이를 그냥. 아니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지. 야 뭐가 똑똑해. 야 비둘기는 저 곱셈도 할 줄 알더라. 진짜? 그래 가서 그 3 곱하기 3은 9 그게 아 그리고 쟤는 항상 긍정적이야. 어? 항상 사람이 오건 말건 어. 차가 오건 말건 그냥 대째라요. 아 진짜? 그리고 쟤는 또 순정파다. 순정파? 네가 아무리 가라 그래도 안 가. 응? 야 절로 가 그래도 안 가. 야 절로 가라 가 안 가. 야 가란 말이야. 그럼 바다다다다다다다안가. 왜 안 가? 널 사랑하니까. 나를? 응? 도대체 난 비둘기 첫사랑이다. 이씨, 우리 엄마는 진짜 이쁜 저금통 사준다 그랬다. 삼촌 나도 저금통. 아이 뭔 저금통이요. 그냥 저 밖에 박스대기 하나 주워다 거기다 모아. 뭐? 아니 그건 너무 거지 같잖아. 야 박스가 뭐가 거지 같니? 어? 저 높으신 양반들은 다 그 사과 박스에 돈 모으더만. 진짜? 그래. 근데 그 박스에 돈 모으면 돈이 더러워지지 않을까?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다들 그렇게 돈 세탁하는 거 아니야? 아, 그게. 그래. 그만큼 또 돈을 아낄 줄 아는 양반들이라 또 겸손해요. 어? 저 얼마나 모았어요? 그러면 아우, 29만 원밖에 안 돼요. 어? 있어도 없는 척. 아.